집주인이 있어요. 하나가? 근데 부동산 업자가 이중계약도 넘어서 다중계약을 했습니다. 네. 삼중계약을 한 거죠.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. 이게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저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? 네.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짓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못 하잖아요. 예, 그렇죠. 사실 부동산 믿죠. 아, 그냥 그렇지. 믿는 거죠, 우리는. 예. 그냥 부동산에 가면 그 중개업자를 우리는 100% 그렇죠. 다 믿어요. 맞아요. 그렇죠. 아니, 그렇죠. 계약할 때는 맞아요. 의심이라는 게 없죠. 아니 나는 나라면 계약할 때는 집 주인하고 네. 부동산하고 네. 나하고 삼자가 셋이 삼자가 있어요. 셋인데 만약 집 주인이 네. 진짜 뭐 외국 출장 중이거나 네. 아 집 주인 못 온다. 네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? 아 그럼 갔다 온다 해야죠. 아 집 주인이 꼭 있어야 한다. 그럼 입회 해야지. 아, 사람이 네. 저기 집이 들고 나는 거는 날짜라는 게 있어. 네. 이쪽 날짜도 맞아야 되고 저쪽 날짜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. 네. 집이 들고 날 때 네. 그런 걸 믿고 하는 게 공인 중개사 가운데 입장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반드시 믿죠. 네, 맞습니다. 네. 이렇게 하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2중, 3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바로 이런 것은 등기부상에서 매매 계약 체결 사실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맹점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 행각입니다. 특히 요새 하는 그 많이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수법 같은 것들이 다 이와 유사한 건데요. 그래서 공인 중개사라든가 대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조를 해서 여러 명의 임차인 또는 이런 매수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 이때 결국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임대인 또는 집주인으로부터 정확하게 어떠한 대리권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잔금을 송금하실 때에도 임대인의 계좌로 보내지 말고 대리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이제 사기치라, 본인이 이제 그 돈을 횡령하거나 이제 싹 가로채려고 네. 본인이 사기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꼭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그러면 저 세 사람이 한꺼번에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인 건가요, 자, 그러면? 그러면 지금 계약을 1, 2, 3이에요. 네. 네.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집에 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? 원래 나는 내가 볼 때 제일 먼저 계약한 사람. 제일 먼저 1번. 네. 네. 짐을 먼저 넣은 사람. 계약 자체가 예? 짐을 먼저 넣은 사람. 아, 잔금을 제일 먼저 넣은 사람.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짐을 넣어야 돼요. 그래서 점유를 해야 돼. 부동산을. 네.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말처럼 네. 저런 경우에 약간 선의 취득이 중요하다고 말이죠. 아, 네네 네. 근데 계약 자체가 가짜라서 안 될 것 같아요. 안 될 것 같아. 셋도 안 된다. 계약 자체가 유치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. 점유를 해가지고 일단 집을 넣고 들어 놓아야 됩니다. 불법 점거. 불법 점거. 야 이거. 네 지금 이 케이스에서 저 세 부부 모두 계약한 상대방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제대로 된 그런 대리권을 공인중개사 나 씨에게 수여한 적이 없습니다. 아... 사기잖아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 쌍의 부부 모두 저 집에 대한 권한이나 어떤 있어요.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